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좌섭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의과대학을 마쳤는데요. 그 뒤에 뜻한 바가 있어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집단 대화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관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교육관은 제가 일하고 있는 의과대학이라는 환경,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제 전공,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제 전문 분야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은 흔히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등 역량의 습득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변화, 즉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학생의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생각의 크기를 더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이런 접근이 중요하지만 의학 영역에서도 전문직으로서의 가치관과 태도, 환자를 최우선에 두는 환자 중심의 의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기 등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마음을 열고 변화 수용적인 태도와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관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제가 퍼실리테이션을 교육에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따지면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ake something easy 의미인데요. 그럼 무엇을 쉽게 만드는가를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사이의 집단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이지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집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학생들이 내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이 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 그건 역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은 대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을 했죠. 데이빗 봄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봄이 대화론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서 데이빗 봄은 대화란 인간들 사이에 흐르는 의미의 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는 뭔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고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생각이 보다 큰 생각으로 모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을 교육에 활용할 때에는 기존의 교수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요. 단지 질문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합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수상이 무대 위의 현자, 영어로는 stage on the stage라고 한다면 이 퍼실리테이션 형의 교수자는 guide on the side, 학생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퍼실리테이션에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깊고 넓은 생각으로 이끄는 대화의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익히 아시다시피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용한 도구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겠어요?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 어떤 저변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의 예인데 이 질문들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질문을 끄집어내서 그 질문 가지고 청중의 생각을 자극하는 게 이제 질문하기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를 이끌어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화에 판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 원칙들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참여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왜 참여하는가? 어떨 때 참여하는가인데요. 첫째, 마음이 편안할 때 참여합니다. 둘째, 대화의 절차와 구조가 납득이 갈 때, 이해가 될 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참여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참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될 공통의 참여의 규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흔히 다섯 가지의 참여의 원칙들을 사전에 얘기하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다섯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모두 지혜를 갖고 있다. 둘째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틀린 답 혹은 틀린 의견은 없다. 넷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다섯째,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규칙을 전제로 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 교수들은 보통 질문 던지고는 학생이 곧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학생은 답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소극적이라거나 생각이 아직 잘 정리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학생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제는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서서히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조와 절차는 어떤 일종의 그 사고 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집중 대화 기법이라는 기법을 흔히 애용하고 있는데 그 집중 대화 기법은 네 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들을 성찰하고 깊이 들여다볼 때 쓰는 그런 대화의 틀인데요. 이 네 단계는 제 1단계는 Objective Level, 2단계는 Reflective Level, 3단계는 Interpretive Level, 4단계는 Decisional Level로 구성이 됩니다. Objective Level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연관된 객관적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Reflective Level은 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 그리고 그 사건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연상되는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고요. Interpretive Level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의미 부여이고 Decisional Level은 최종적으로 그 사건과 연관한 우리의 의사결정, 결심입니다.
이 네 개의 단계를 첫 글자를 따서 ORI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ORID는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금방 파악하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생명체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보편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대화를 하게 되면 종족, 종교적 신념, 가정환경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모두가 동일한 사고 틀로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네 단계에 해당되는 질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오브젝티브 레벨의 질문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무엇을 보았는지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리플렉티브 레벨의 질문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요? 그때 떠오른 과거 경험은 무엇이었는지요? 인터프리티브 레벨의 질문은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디시저널 레벨의 질문은 무엇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지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새로이 결심한 것이 있는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문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집중 대화의 구조는 개인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집단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겪는 일들을 진정성 있게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일기도 이와 같은 대화 방식으로 작성하면 아주 인간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차원에서는 그게 학교든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구성원들의 공동의 경험을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 대화, ORID 절차에 따라서 성찰하고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써 학습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요컨대 집단 차원에서 조직이 경험하는 주요 사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찰해서 조직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게 집중 대화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 대화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형태의 대화를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 풍부하게 뭔가 아이디어가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과학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학은 과학이기 이전에 인문학이고 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방법론 개발이 개인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화를 통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라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잘 짐작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의과대학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늘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학문 분야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게 의학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컨대 사회적 요구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새로운 교육 기법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의학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교육과정의 인증,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졸업생들의 역량의 표준화 이런 것들에 관한 국제적인 요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려면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의학교육이고요. 최근에 의학교육은 크게
소위 역량중심 교육, 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라고 그러죠. 성과바탕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량중심 교육으로 이행하는,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 가장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한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일은 우선 역량중심 교육 과정으로 전체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가지고 첫째는 졸업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들을 도출하는 일들을 했고요. 졸업 역량의 도출이지요. 그리고는 의과대학 4년의 과정을 페이즈 1, 2, 3, 소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놓고 그 각 단계마다 페이즈 아웃컴이라고 해서 그 각 단계를 마칠 때 학생이 어느 실력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정의해 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페이즈 1, 그게 이제 1학년 말이라고 한다면 페이즈 1을 끝날 때 역량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이렇게 스크리닝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위 품질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의학 분야는 불량품을 사회에 내보내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졸업생의 관리, 졸업 역량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 그 해당되는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큰 최근의 노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잘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요컨대 지금은 의사 국가 시험에서 이 실제 환자의 케이스로 훈련을 받은 그런 배우들을 동원해서 그 배우를 상대로 학생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위 임상 수행 평가, 진료 수행 평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시험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쓰는 등 아주 굉장히 실제적이고 어센틱한 그런 평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의학 교육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법들의 활용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교수들은 아무래도 이미 성장한 성숙한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바꾸고 교육을 혁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서울의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또 최근에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은 한 500여 명 되는 교수들의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면서 교수 500여 명을 모두 교육과정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켜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교육 변화 노력은 비교적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의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의학 교육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덕분에 그동안 저도 약 한 60여 명의 외국인 교수들을 개발도상국 교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켜 내보내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국제의학 교육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교육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